지방간을 반드시 의심해야겠죠. 건강한 간은 전체 간의 한 5% 이내가 지방인데, 지방간은 그 이상, 최하 5% 이상의 지방이 간에 축적되었을 때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을 이제 크게 보면은 알코올성 지방간,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래서 알코올은 얼만큼 많이 마시느냐에 따라서 지방간이 오는데, 이 양을 보면 너무 놀랄 만한 게 소주 반 병으로 매일 먹으면 지방간이 온다. 한 10년, 15년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뭐 한 30% 50%까지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방간 환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초콜릿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간에 이렇게 끼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간이 이제 오래되면 다음과 같이 간이 이제 거칠어지는 면이 생기죠. 만성간염에서 초기경화로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근데 사실 그걸 이제 인식을 못하고 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건 옛날부터 20년 동안 들어왔다 내가. 근데 왜 이제 와서 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 그 경화가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종 합병증이 오고 황달, 복수, 또 뭐 정말 심하면 식도정맥류 출혈도 오고 제일 무서운 합병증인 이제 간암이 오는 거죠. 남자분은 소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소주 반병 또는 맥주로 하면 700c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쉬지 않고 매일 먹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반병 먹을 거를 일주일 먹을 양을 하루에 4병 먹고 6일을 쉬어도 되냐? 저희가 평균 양을 재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손상이 오는 거예요. 사실 술을 마시고 해독을 잘 못하면 얼굴이 벌개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벌개지게 하는 것을 해독하는 효소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기나제, 그런 이제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로는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한 두 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시면 여성분들은 정신력으로는 마시지만 여성분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남자분들은 술로서 황달이 오면 한 50대 좀 넘어야지 오는데, 여성분들은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이미 간경화에, 황달에, 말씀드린 정맥류 출혈, 토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같은 양에 대해서는 남성의 반 정도 양을 드시는 것이 간 손상은 비슷하게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해독력이 많지 않아요. 똑같이 먹어도 독성이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몇 달을 끓여놓고 계속 달여서 먹거든요. 이 안에도 분명히 독성이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간 손상과 황달이 오죠. 간이 굳어지고 간경화로 가는 거를 막을 거냐는 간염 상태입니다. 간염 상태. 딱 간염 수치만 올라갔을 때 그 단계에서 조절하면 완치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평생 술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사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주하거나 금주해서 내간 상태, 간염 상태를 혈액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 되면 그거는 이제 호전되신 거예요. 그런 호전 상태가 길어지면 만성간염, 일부 간이 굳어진 부분도 만성 섬유화된 단계도 풀립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음주를 하시면 간경화로 갔을 때 완치가 되냐라는 걸 질문하면 아무도 완치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상 입으면 이제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초기에 염증 상태에서 로션을 잘 바르고 치료하면 깨끗한 피부가 되지만 완전히 이제 굳어진 정도의 두께가 심해지면 아무리 로션을 잘 바르고 해도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형 수술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경화가 심해서 간 이식을 받는다는 그런 거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주하시고 금주하시고 적신호가 오면은 건강을 회복하셔야만이 다시 또 간은 휴식을 갖고 주인님을 위해서 잘 일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12월 달에 여러분의 간은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체크를 하셔서 내가 그래 정말 지방간이 있다 하면은 혈액검사와 함께 내가 어떤 생활습관이 나에게 지방간을 만들었을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바른 식이요법과 바른 생활로 건강한 간을 신년부터는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